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뉴로 피드백 관련 주제예요. 그 세 번이나 네 번 정도로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그 발달장애나 ADHD 증세를 가지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관심도 많고 흥미도 많으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결론들을 갖다 얘기하면 저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연속될 강의의 제목도 내가 뉴로 피드백 치료를 절대 권하지 않는 이유라고 해놨어요. 기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기계에 있어요. 이게 저도 사람 말을 그냥 믿기 때문에 저거 하면 뇌파 훈련이 돼. 두뇌과학이야. 엄청 멋있잖아요. 말이 섹시하잖아요. 그래서 저 그 기계를 사서 좀 했어요. 하다가 지금 그냥 팽개쳐 있어요. 이걸 사용해야 될 이유를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환자를 갖다 치료를 하게 되면 할수록 이 할 필요를 점점 없어져서 이 지금 묶여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에서 돈 낭비까지 해가면서 산 기계를 갖다가 사용을 하지 않고 팽개쳐 버리게 되는지를 갖다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예. 말씀을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뉴로 피드백 치료를 절대 권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오티즘 자폐와 관계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뉴로 피드백은 자폐 치료에 효과가 없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폐 치료에 효과가 없어요. 없어요. 내가 뉴로 피드백 치료를 갖다 자폐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용을 못해요.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쓰죠.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는 생각해도 이게 효과가 없거든. 자, 자폐 치료에 뉴로 피드백의 근거가 있을까? 이제 제가 고민인 거죠. 뭐, 저도 혹했으니까 넘치는 홍보가 있죠. 환자들이 끊임없이 문의합니다. 저하고 치료가 막 잘 되고 있어도 따로 가서 뉴로 피드백을 알아오고 막 그래요.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렇게 홍보가 되잖아요. 뇌과학을 통한 뇌훈련과 치료 가능성을 홍보한다. 새로운 20세, 21세기 두뇌과학, 뇌훈련, 뇌변화, 뭐 이렇게 뇌치료, 그러니까. 이건 뭐, 환자들 입장에서는 혹하죠. 실제로 자폐에서 뇌파훈련을 적용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있어요. 이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는 없죠. 일부에서는 있어요. 그리고 뇌파를 이용하는 센터들은 뭐 아주 넘쳐나죠. 이게 뇌파 센터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냥 센터를 통해서 막 합니다. 뇌파 치료를. 자, 여기서 뉴로피드백에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를 찾아보니까 이분들도 논문을 있다고 홍보를 해요. 홍보를 하셔서 제가 논문을 갖다 좀 대충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저널 오브 뉴로테라피라고 돼 있더라고요. 2007년도 하고 몇 개 계속 논문들이 나와요. 이게 논문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기계 회사들이 주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논문적 근거가 있어야 기계를 보급하고 팔기가 좋으니까, 이게 제약회사에서 약 관련 논문을 만들듯이 이 뉴로 피드백이나 바이오 피드백을 만드는 회사에서 논문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출처가 되게 중요한데, 이 논문이 이 저널이 이거 뉴로 피드백을 만드는 데서 만드는 그 저널이에요. 예? Investigation in Neuromodulation, Neuro Feedback, 예? 이 뉴로 사이언스, 이런, 예? 연구기관에서 피는 잡지, 펴내는 잡지라고. 그러니까 뉴로 피드백 하는 회사의 그 연구단체에서 뉴로 피드백 논문을 낸 거예요. 뉴로 피드백 회사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겠죠. 뭐 글쎄, 거기까지는 제 추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뭐 했냐면 오티즘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20번 했대요. 20회에서 했더니 세상에 오티즘 증세가 ATEC라는 스코어를 했더니 40% 감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폐치료의 근거로 제시한다. 이게 ADHD에 효과 있을 때도 한 40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번 했더니 막 40%나 좋아졌다. 이거 엄청난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이 저널 자체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홍보용으로 만들어놓은 거에 가까워 갖고 이 저널 자체가 신뢰도를 갖기가 쉽지가 않고요.
숫자가 또 되게 작아요. 그다음에 ATC라는 이 검사 도구 자체를 논문으로 쓸 수가 있는 거냐?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검사 도구라는 게 중론이에요. 예. 제가 지금 강의하니까 멀쩡히 보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만들어져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성인 자폐증 검사 도구 어떤 걸 하면요, 저 중증 자폐증 나오기도 해요. 예. 제가 약간 기질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기질을 설명드리는 강의 시간 한번 가질 텐데. 근데 중증 자폐증 나와요. 중증 아스퍼거 증후군 나오고 검사 도구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오 대단한 검사 도구야, 대단한 논문이야 이래갖고 막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하나만 봐갖고는 이 근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논문을 갖다 구글에서 쭉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있어요.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그 레벨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갖다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 대신해 볼게요. 가장 믿을 만한 리뷰 논문 소개합니다. 뉴로피드백 인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2011년도 논문인데요. 이게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이게 이런 거죠. 발달의학. 의료 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동 신경학과 관계된 발달의학. 이런 잡지예요. 잡지에서 의학적인 걸 다루는 잡지죠. 뉴로피드백이 과연 자폐에 효과가 있을까 리뷰를 한 논문이에요. 그 효과가 있다가 주장한 논문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쭉 보면 전화를 갖다 보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논문들은 매우 취약한 논문들이라고 나와요. 거기 논문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취약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몇 개의 자격을 갖춰진 그 논문들을 취합을 하는데 주로 의학적인 저널에 있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만 먼저 볼게요. 자폐 핵심 증세에는 효과가 없다. 자폐 핵심 증세, 사회성 관련된 거예요. 자폐 핵심 증세, 눈 맞춤이 좋아진다든지 애가 언어가 늘어난다든지 사람에 대한 애정 표현한다든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막 증가된다든지 효과가 없다. 핵심 증세, 사회성 발달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증과 함께 나타나는 공전질환으로 ADHD 증세는 유효성이 있는 걸로 보인다.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해 놨어요. 저는 사실 이것도 의문이 있지만은 이 논문이 자폐 증세에는 효과가, 핵심 증세는 효과가 없다. 아주 명확히 해놨어요. 이 의학 잡지에서. 근데 이 근거를 이제 몇 개를 또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뇌파 훈련을 하려면 이런 거죠. 근거 밑에는 이런 거예요. 어떤 게 병적인 뇌파인지, 자폐에 나타나는 병적인 뇌파를 개념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건 병적으로 잘못된 뇌파고, 그러니까 이 병적인 뇌파를 갖다가 없애버려서 정상 뇌파에 가깝게 만들면 치료가 되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뇌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뇌파를 통해서 자폐만의 고유한 뇌파를 정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병적인 뇌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훈련을 통해 갖고 정상 뇌파를 만들 수 있겠냐, 이런 취지의 논문들이에요. 이건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뇌파를 통해서 자폐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지금 뇌파 훈련하는 사람들이 뇌파 보더니 아스퍼거야, 뇌파를 보더니 자폐야,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더라고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거기다 뇌파를 보고 자폐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바꿔야 될 게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그 유효성을 얘기할 때는 그 근거는 전혀 없어 보이고 현실적으로도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없다는 거예요. 논문을 효과를 다 보게 해보니까 ADHD 경향은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른 논문을 제가 여기서 이 논문이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고요. 유사한 논문으로 하나 또 봤어요. 뉴로피드백이 임프로브스 이거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 어쨌든 애들한테서 뉴로피드백이 어떤 효과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갖다 좀 찾아보니까 실행력에 실행력, 자기 실행력, 즉 어쨌든 어떤 그 사회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실행 능력, 집행 능력의 호전에는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에는 효과가 이런 문도 없고 자폐 아동에게 보이는 과잉 행동 장애가 조절되어서 실행 능력을 올리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고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유사한 결론들이에요. 이런 레벨 있는 논문에서 내리고 있는 거는. 자폐에는 효과가 없고, 실행 능력에는 이런 거죠. 다 조합하면,
충동적인 행동들을 좀 조절하는 도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충동적인 행동들을,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을 해갖고 애가 실제 생활에서 집중력 있게 뭐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폐 자체라기보단 자폐하고 공존된 몇 가지 현상에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폐 치료가 된다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거도 없고. 이게 이제 제 논문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워낙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제가 잘못 주장을 하면 비난이 될까봐 조금 더 권위 있고 근거 있는 논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원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아무리 연구해도 효과가 날려야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폐 뇌신경 격리와 뇌파 훈련기의 한계를 갖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뒤에 이제 2편, 3편, 4편에서 ADHD에서도 연결이 되는 얘기니까 미리 좀 관심 있게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폐 뇌신경 병리 현상을 개발하면 뇌 전체적인 영역에 의해서 걸친 태행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되는 피질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 밑에가 뇌관이라는 아주 원시적인 뇌조직이고 여기가 기저귀부터 변연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되는 피질이고 이게 속에 깊은 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겉에 있는 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질이. 근데 자폐는 이 피질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뇌 이거의 고장이 아니에요. 이 뇌가 신부뇌부터 해갖고 이 기저의 변형계부터까지 연결까지 퇴행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종국에는 이렇게까지 가요. 쭉 보면 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밑에서부터 시작돼갖고 이 점점 변질이 가고 망가지는 게 겉에까지 가는 거예요. 즉 신부뇌로부터 피질의 뇌까지 손상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신부뇌로부터 나중에는 이 신부뇌, 기저의 변연계, 대뇌 피질 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는 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질환이에요. 이 피질만의 질환, 여러분들이 아는 이 피질만의 이 뇌만의 질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좀 써놓은 거예요. 아, 자폐는 뇌 피질만의 질환이 아니구나. 기저액, 변형계, 신분의 전체의 이상까지 다 한꺼번에 고장이 난 거예요, 연결이. 예? 자, 근데 이게 뇌파 훈련기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 지금 제가 PPT를 좀 잘못 봤는데, 뇌파 훈련기가 감지 가능한 전기 신호는 대뇌 피질에 대한 뇌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로 피드백을 하거나 뇌파를 하게 되면 뇌파를 어디다 붙이냐면 요 겉에다 이렇게 탁탁 붙이는 거예요. 겉에다. 아니, 어떤 건 도색에 개 붙이고 어떤 건 몇 개 개수는 다르지만 겉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감지해낼 수 있는 전기 신호는 뇌 스컬 이 뼈에 근접해 있는 피질에서의 변화밖에 체크가 안 돼요. 전기 신호가. 그러니까 이 뇌파 훈련기가 감지해내고 변화를 갖다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뇌파는 이 피질의 변화들이라고 피질의 변화 주로. 이 신부의 변화는 체크를 해낼 수가 없어요. 뇌파 기계 갖고 신부의 반응 자체가 반영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 피질의 변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질의 변화가. 피질의 변화는 의도한다 그러면 뇌파 훈련기 갖고 어느 정도 의도를 할 수 있겠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신부내의 변화는 말도 안 돼. 택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예? 택도 없죠. 그러니까 자폐의 핵심 증세는 이 신부뇌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신부뇌에서. 이 신부뇌에서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뇌파 훈련기가 증세를 반영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뇌파 훈련을 통해서 뇌파를 변화시킨다 한들 피질의 변화만 변화가 되는 거지 신부의 변화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폐를 고치겠다는 것. 자, 여러분 실행력이나 충동성, 아까 이제 그것이 일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런 영역은 이 전전두엽 피질의 영역이에요. 이 피질 영역, 이 부분. 이거 피질의 영역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절력들을 가지킬 수 있어요. 뇌파 훈련을 많이 하면, 충동성은 조절하고 조금 참을성 있게 행동하고 이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 영역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일부가. 그러니까 뇌파 훈련기라는 건 냉정하게 하면 집중력 훈련보다 참을성 훈련에 가까워요, 이게. 자, 이런 걸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뉴로 피드백으로 자폐를 설명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면 치료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자폐를 갖다 이해를 하면 뇌파를 이용해서 자폐를 치료한다는 생각, 발상을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뇌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뇌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폐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좀 결함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뇌파 훈련은 지금 논문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자폐와 연관된 핵심 증세에는 절대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데 충동성이나 일부 자기 행동 조절력에는 도움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논문들의 권위 있는 논문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폐를 치료할 때 충동성, 집중력이 문제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중증 자폐한테 그게 문제가 돼요? 눈 맞춤을 못하는 애한테 그게 문제가 돼요? 애가 대화를 갖다 충분히 이어가지 못하는 애한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자폐가 상당히 좋아지고 상당히 벗어난 애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뇌파 훈련이 자폐에 효과가 있을 시기는 언제냐? 자폐를 벗어난 시기예요, 거의. 그래서 충동성 조절 및 억제에 도움이 되는 시점은 이때라고 자폐를 상당히 벗어났는데 수행력, 학습력 이런 걸 좋게 할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자폐 뉴로 피드백을 하겠다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나 매우 심각한 의문이 있어요. 보통 40회 이상 치료에 반응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ADHD나 집중력 논문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40회면 거의 1년 다 가요. 뇌로 피드백만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뇌로 피드백만 치료가 가능한가? 이런 집중력이나 충동성 조절. 뇌로 피드백 아니면 안 되는가? 이런 거예요. 아니요. 답은 절대 아니에요. 다양한 굉장히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제시하는 로직은 뇌 면역 치료하고 고기능 플로타임으로 충분히 돼요. 이게 약만 잘 써도 돼요. 뇌 면역 치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력을 한다면, 글루텐 다이어트하고요. 그 다음에 당질 제한 다이어트. 이 당분이 되게 중요해요. 단 거에 대해서 중독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 집중력 장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력이나 충동성 조절을 하고 싶으면 글루텐 다이어트에 멈추지 않고 당질 제한 다이어트가 하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걸 갖다가, 어려운 애들 같은 한약 같은 경우 자폐 치료할 때 4단계 한약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거는 전 자폐 치료의 완성은 학업 수행력, 업무 수행력을 높여내는 걸로 치료를 마무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전 4단계 치료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대뇌 피질의 활성화를 이루어지는 그런 면역 치료로, 뇌 면역 치료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40회나 들여서 고가의 뉴로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고기능 자폐로 상대로 한 고기능 플로타임. 아이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 고기능 아스퍼거 애들에 맞는 플로어 타임을 갖다 해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거는 제 영상에서 아스퍼거 증후군과 관련된 인지 발달 전략, 사회성 발달 전략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속적이고 오픈형 대화를 통해서 자기 성찰이 가능해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수행력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자기 성찰이 가능한 수준까지 실은 사회성 발달을 높여내야 돼요. 플로우 타임을 통해서. 그러면 자력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력으로 자기 충동성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이 플로우 타임을 만든 그리스판이 원했던 거는 스스로 두뇌 발달을 하면서 자력으로, 저런 훈련, 뇌파 훈련 막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집중력을 조금 더 여기서 집중해야 되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조절력을 키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역 치료하고 플로우 타임을 갖다가 하게 되면 별 무리 없이 이게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뇌파 훈련과 관계한 질문, 자폐 치료에 효과가 있냐? 오늘 내가 뇌파 훈련, 뉴로 피드백을 환자들한테 절대 권유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시간. 자폐에는 뇌파 훈련이, 뉴로 피드백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예. 자,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